여러분께서 잉글리시티 홈페이지에 등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잉글리시시티라고 쓰시고요. co.kr이에요. 그래서 잉글리시티 co.kr을 치면은 이렇게 홈페이지로 연결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께서 어떨까요? 로그인을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로그인을 하려고 그러면 로그인을 못해요. 그래서 회원가입을 하는데요. 회원가입 아이디를 치시고요. 비밀번호를 치시고요. 그 다음에 비밀번호 또 한 번 치시고 그 다음에 이메일 주소를 넣으시고 이름을 치시고 또 만약에 그 비밀번호를 모를 때 여러분께서 그 답변을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거기다 답변을 해주시고 학교를 치시고요. 학교는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분당 중학교면 분당 이렇게 쓰시면 되는 겁니다. 분당 중까지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학년은 예를 들어서 중1이면 중1, 고1이면 고1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메일링 가입은 yes를 해주시고요. 쪽지형은 모두 허용을 해주신 다음에 등록을 누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여러분께서 학습자 화면으로 오게 되면은 어떤 게 나오는 거 아니? 이런 식으로 여러분 책이 나오는데요. 자, 여러분이 집에 가면 이렇게 교재라는 게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께서 이걸 눌러서 이런 식으로 된 걸 눌러가지고 여러분이 숙제를 하는 겁니다. 그때 숙제를 할 때는 여기 나온 걸 가지고 여러분께서 실제로 누르면 소리가 나오는데요. 그때 눌러서 이런 소리가 나올 때 소리를 듣고 이때 멈추는 방법은 스페이스바를 누릅니다. 그 멈추고요. 다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갑니다. 그리고 마우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동해서 내가 들을 부분, 다시 들을 부분을 들을 수 있습니다. 플레이는 스페이스바입니다. 그리고 꼭 조심해야 될 거는 여러분께서 윈도우 플레이어를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다가 크롬이라고 치시면 크롬 다운로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롬 다운로드로 해서 이 크롬 플레이를 치신다면은 크롬을 다운로드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동의미 설치를 해서 잉글리시티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께서 잉글리시티 홈페이지에 접속하게 되면은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러한 게 뜹니다. Number 23.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파장을 보면서 플레이를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이상 숙제할 때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